Buonanotte, spero di averlo amira. Ecdua, Giunsano frue, juris cum la publico ae sotesano. Ni felice rencontis citiun ecclesion de la granda vojo, cae havas la unusolan celon igi budhoi, cae savi vivuloin. Por atingi citiun celon, ni cun firma, decidigio cae pleia volo, juras la jenain punctoin. Unua. Ni jam ekhavis plenan krenon sub la ĝusta darmo de Sotesano, kaj do eterne ne retiros ĉi tiun menson malgraŭ ajnaj malfavoroj kaj malfaciloj. Du. Ni jam trovis la ĝustan vojon de la tri studoj, kaj do eterne ne ĉesigos ĉi tiujn studojn malgraŭ ajnaj logoj kaj baroj. 3. Ni jam eksciis la fundamentan principon de la kvar bonfaroj, kaj do ĝisfine ne ŝanĝos ĉi tiun dankan vivon malgraŭ ajnaj malfavoroj kaj plendaĵoj. 4. Ni jam lernis la esencan signifon de sindona servo al la publiko kaj ĝisfine pleje dediĉos nin al ĉi tiu publika laboro. 이제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여기 부르에는 일찍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교단 초기겠죠. 여러분 그 초기에 주리스 군나 푸블리크는 푸블리크는 이제 대중들 이게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되겠죠. 대종사님인데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서약을 해서 우리도 에스페란티스트가 되면 서약 같은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나 싶다. 니 펠리체 우리가 다행이가 돼 다행이 랭콘트 치티오 네클레지오 델라 그란다 보유다 이큰 도라는 큰 가르침의 큰 진리 이런 뜻도 되겠죠 교단을 만났다 그래서 하바슬라 우누 솔란 첼로 라 우누 솔란 솔란 해도 돼요 라 솔란 첼로도 되는데 우누가 들어가면서 한번더 강조하게 된다 그게 유일하다라는 이게 유일한 목적이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이지 부도호이다.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는 것, 사비 구원하는 것,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성불제중이 한자로 하면 한자는 성불제중이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포라 팅기치 티운셀론 니쿤 휘르마 대치 디저 대치도는 결정이고. 대치디조는 에크대치도 정말로 결심을 말해 결심을 이게 이제 어떤 결정을 할때그 하루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피르마 대치디도다. 야, 좀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 가이 플레이아 볼로다 지극한 원이다라는 게 지극한 원을 가지고. 주라스는 서약하다, 선서하다, 라 예나인 풍극들 아래 있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게 다음과 같이가 예나 쓰면 돼.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서약을 한다, 소원을 한다. 니얌 에크하비스, 에크하비스니까 이제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말은 가지다에 갖게 되다, 갖게 되다. 플레난 크레돈이다. 그냥 뭐 반쪽이 아니라 그냥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누구 밑에서? 수불라 주스타 다르모 데소테스 대종사님의 올바른 법이다. 이게 한자로는 정법을 말해. 정법 아래. 그리고 노 에테르는 내 레티 티리는 당기다고. 레티리는 다시 당기다. 이게 레티리 뜻이 뭐냐면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그죠? 아니, 내가 뭘 하기로 했는데, 그걸 했는 것을 당겨버리는 거야. 다시. 그래서, 내 뒤에서는 포기하다, 그만두다. 그런 뜻도 있대요. 그거는, 도 에테르네, 영원히 지티운 면서 이 마음을 레티리 포기하지 않고, 거두다. 한국말로 우리가 뭐뭐를 그만두다, 거두다라는 그 뜻이. 말그라우 아이나이 말,
바보로이 갈 말 파찔로이다. 이게 한자로 말하면 천신만고라 이게. 천신만고. 이게 천신인데 천이 일천천자고 만이 일만만자예요. 이게 천가지 만가지 어렵니다. 그걸 그냥 에스페란토로 그게 돼요. 밀로이다 말파보르이 데크 밀로이다 말파찌를 그렇겠지. 그래 되는데 아이나로 들어가면 그 모든 종류를 말하잖아. 우리가 천만 뭐 만만 그런 것들 다 많다는 의미거든 그게. 니암 트로비스. 우리는 벌써 찾았다. 발견했다. 뭘? 라추스탄 보이다. 올바른 도를 우리가 다니는 그 도라는 게 뭐냐면 트리스토도이다.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급치사다. 그 이제 큰 도를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 도가 된단 말이에요. 도. 그 여러분 도를 잘 써먹으면 좋아. 도가. TR도 돼요. TR수도 되고. 가이도. 이제 앞문장 전체를 맞아. 우리가 발견했으니 에테르네 네체시고스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공부를 이 사막 공부를 그만. 그것도 말그라 아이나인 로고이다. 여기 로고이는 유혹을 말해. 우리가 누구를 유혹하다 할 때 바로 있는 장애지. 어떠한 장애도 이제 무릅쓰고 이렇게 되겠죠. 니암 엑시스라 훈다멘탈 인스트루언 기본적인 원리 이치를 우리가 알았다라는 그게 알게 되다라는 뜻이죠. 뭐냐면 델라크바르 본파르다. 네 가지 은혜. 이게 천지연 부모원 동포원 법률원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카이도 지스피네 끝까지 메샨조스 지띠온 당칸 비분이다. 당카 비분은 감사하는 생활이지. 원불교의 핵심이 원망생활, 그게 플랜다비브를 단카비브로 바꾸는 게 이 감사생활. 그러면 감사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감사생활은 은혜를 발견해야 돼. 그 은혜인데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은혜를 발견해버리면 이제 감사생활이 절로 된다라는 게 말 그대로 아이나이 말파보르이다. 아무리 그냥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그리고 플랜다죠. 불평이 있는 것도 뭘 해? 불평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불평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니암 레르니슬라 에센션 시그니프다. 여기는 핵심적인 의미를 갖다 뭐냐면 신도나 세르보 알라 푸블리코다. 공중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다라는 게 이게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타심은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스피네 우리가 끝까지 플레이에 최고로 극도로 이렇게 되겠죠. 극도로 대디쳐서 헌신하다. 대디쳐서님 우리 자신을 헌신하다. 어디에? 알치티유 부글리카 라보로. 이게 이 공중의 일이다. 이게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 여기에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하면 되겠네. 우리는 그냥 에스페란토 운동에 적극적으로 플레이에 대비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연도가 있는 건 읽지 마세요. 연도가 읽으니까 좀 그런데 그대로. En unio della dudeca ocaiaro de omblismo dum la funebra ceremonio por sotesano chongsano diris por sotesano chongsano diris alia sancta animo Ciam vi instruis cae conducis nin malsagiaen, vi donis cian amon al ni, forgesante cian penon, cae per miriadae rimedoi cae sen nombrae predicoi gvidis la estontetson de ni vagintae en mallumo. Kiel do sen vi la eternan vivon povus trovi ni, vivuloi kiel efemeroi? Kiel do sen vi la fonton de puno kaj felicio povus eksti ni kiel malsaĝuloi ne povantaj distingi ĉefaĵon de flankaĵo? Kiel do sen vi la justan vojon de homo povus kompreni ni en ĉi tiu logoplena mondo? Kiel do sen vi la vojon de budhiĝo
Ov saudace esperi ni en citiu sencessa confusigio. Se pensi pri via bonfaro, ci estas sen lima kiel la cielo. Kai se paroli pri via amikezzo, ci estas pli profunda ol la maro.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1943년이 원불교 28년 역사예요. 역사인데 6월이 우리 대종사님 언제 돼서 6월 1일 날 돌아가셨어. 6월 1일 날 이제 6월 1일이지. 6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장례식 동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 알리아 상크타 아니모다 대종사님이 이제 살아 안 계시니까 그 대종사님 영혼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안비 인스트루이스 칼 콘두키스님 말사제 이렇게 말사자인 님이다. 어리석은 우리를 이렇게 되겠죠. 위돈스 치안 아문 알리 치안 치우스 뱃잔 아문이다. 문여 포르게산테 치안 페논이다. 치안 페노 우리가 온갖 뭐뭐라는 말을 자주 써요. 온갖 수고 온갖 사랑 그 에스페란트를 치우를 써도 되지만 치아를 쓰는 것도 좋아요. 치아 이렇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고라도 이렇게 되겠죠. 그걸 잊었다라는 거예요. 카이페르 미리아도 미리아도는 세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이 미리아다의 이름이에요. 세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 리메도 리메도는 방편을 말해 방편이요. 그다음에 센 넘브라이 프레디코이다. 프레디코는 이제 법설을 말하죠. 설교 뭐 이렇게 말씀을 말하죠.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통해서 법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라 에스톤 패천 데니 박인타이 여기가 이제 데니라고 쓴 건 이제 이 박인타이가 여기 걸린다라는 거예요. 엔 말룸 이게 어둠에서 헤맸던 이게 되겠죠. 바긴타이니까 지금은 헤매는 게 아니거든. 바간타이를 쓰면 아직까지도 헤매는 거고 여기 이제 바긴타니까 어둠에서 헤맸던 우리의 미래를 지도를 그렇게 하셨다. 기엘도 센비 이제는 대종사님이 이제 육신으로 살아 계시지 않으니까. 어찌 당신 없이 라 에테르는 비보 우리가 영원한 삶을 포브스트로빈이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비블로이다. 기엘 에페메르. 에페메르는 하루살이 말해. 하루살이. 하루살인데 여러분 그 여기 가면 유럽 사람들은 하루살이 있기도 하다. 근데 제가 그 총부에 살 때 야 총부에 그냥 얼마나 하루살이가 많은데 그냥 그 방문을 열어놓으면 그때 전기불에가 하루살이가 그 다음 되면 내가 시체바다 같대. 시체바다 하루살이 시체바다 하루살이 시체바다 에페메르가 그거예요. 부유 같은 하루살이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지 생명들이지 그 생명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엘도 샌딜라 폰톤데 푸노카이 펠리츠단 말 죄복을 말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복을 지었으니까 펠리춘을 받는 것이다. 죄복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뭐냐? 기엘 말사줄로이다. 이 말사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포반타이다. 할 수 없는 사람. 디스팅기다. 디스팅기아 그리고 대보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A와 B를 그게 A와 B를 구별할 수 없는 이 뜻이라. 그러니까 체파전이니까 주된 것과 플랑카전이니까 이제 그 본말을 말해 이게 본말. 이 본말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제복의 근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열도 생길라 주스탄 보연대 호모. 사람의 올바른 길을 포브스 콤프레미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니 앤 치티 여기에 니가 앤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니 앤이 뭐냐면요 니 키우이 에스타스 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앤은 바로 니를 수식하는 그거를 이해되셔야 돼요. 그 뭐냐면 이 유혹 플레나 유혹
레고 플래닛이잖아. 이렇게 유혹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찌 사람의 올바른 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열도 샌빌라 보이온데 부디셔다. 성불의 길이지. 성불의 길을 우리가 아우다체 감히, 이게 아우다체는 감히 무모하다. 아우다차스 말씀드린 쿠라자스 아우다차. 이게 이제 쿠라지는 용기고 아우다치는 여러분 우리가 만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용. 만용을 부리다 라고 부르고, 혹은 그술 한잔 들어가면 객기 부르는 게 있죠. 객기 부르는 그것이 아우다차. 이게 감히 우리가 뭘할수 있겠는가? 뭐냐면 엔치티우 센체사 콘푸지조다. 콘푸지조는 그 이제 미란도 되고 미혹도 돼요. 혼란, 혼돈, 어떤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생체사 끊임없이 빠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부처를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세펜시 브리비아 본파로. 우리 대종사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GSS님은 끝이 없다. 기엘라치엘 하늘만큼 끝이 없는 것이고, 세 파롤리 브리디아 아미케초 정의죠. 인정. 인정이다. 그 여인도 사실 아미케초 같으면 그냥 친구 사이인데, 근데 그 친구 사이는 한국 사람들은 친구가 동년배밖에 안 돼. 근데 유럽은 꼭 그것이 아니거든. 사람 간에 있어서의 심파티오나 코르 인클리오나 아니면 콘센토 이런 게다 아미케초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 정의는 바다보다도 깊다라는 말씀이에요. 4. La sekvantagon en la inaugura ceremonio de la nova ĉefmajstro Ĝungsano diris al la sankta animo de Sotesano: "Mi, eta filo, frue komencis fari ĉi tiujn studon kaj laboron sub vi, sankta patro. Ekde tiam mi ĉiam kun tia fido, kie granda monto faris ĉiujn aferojn nur depende de vi, Sankta Patro, kaj nun subite min trafis tiel granda malĝojo, kvazaŭ la ĉielo falus. Mi estas komplete embarasita kaj konfuzita, kvazaŭ ŝafido perdus sian paŝtiston. Sed mi ja ĵuras, ke la spirito, kiun vi, Sankta Patro, donis intertempe al mi kaj aliaj, klare restas en mia cerbo kaj por eterne ne ŝanĝiĝas. Estas vere bedaŭrinde, ke homo malkompetenta kiel mi transprenas vian grandan respondecon. Tamen, nur laŭ viaj ĉiutagaj instruoj, mi kun timo kaj atento klopodos kompreni kaj realigi vian spiriton. Mi tutkore deziras, ke interne la samideanoj kunhelpu min kaj de supre via sankta animo protektu min. 우리 대종사님께서 1943년에 돌아가시고 그 후대의 후계를 이으신 분이 정산 종사님이에요. 정산 종사님인데 라 세크반 타곤이다. 이제 다음 날이라. 다음 날에 엔나 이나우구라 세르모니오 델라 노바 체프 마이스트로다. 이게 새로운 종법사님 취임식이에요. 이게 이나우구라 세르모니오. 그 취임식에서 정산 종사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라 상타 아니모 데 소테사, 대종사님의 그 영혼이죠. 돌아가셨으니까 그 영혼에 이제 구하는 말이에요. 이게 구하는 말인데, 그게 미 에타필로다. 소자를 말해. 우리 이제 대종사님하고 정산 종사님은 나이 차이가 이제 9살이에요. 9살인데, 근데 이제 부자지간을 관계를 이제 했죠. 정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다라고, 상크타파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종부주 이렇게 했죠. 여기는 소자라 그러고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얘기할 때는 미에서스 에타 필로다. 그리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파트로다. 파트로인데 또 그냥 파트로 하기는 그러니까 그게 또 상크타, 성스러운 아버지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미 에타 필로 후리에 코멘치스. 여기 우리가 18살에 이제 시작을 했지. 우리 정선 종사님께서는 이 공부와 이 사업을 누구 밑에서? 수부이다. 수부는 뭐뭐 밑에서란 뜻이. 내가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수부 기업이 레르니스 에스페란톤. 그러면 미 레르니스 수부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선생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크데티암 그때부터 미치암 쿤티아 피도다. 이게 쿤티아 피도 키엘이에요. 이게 키엘 그란다모데 태산이라 태산. 태산만큼 그러한 표소하면 흔들리지가 않잖아. 흔들리지 않아.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파리스 치우이나 피에르 누르테 펜데 데비. 대종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자기 의지가 아니고 대종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내가 그냥 다 그렇게 했다. 비비 상크타 파트로다. 키우 눈 이렇게 지금은 수비트 민 트라피스단 말이에요. 그죠? 수비트 민 트라피스. 생각도 안 하셨는데 우리 대종사님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니까 티엘 그란다 말지요 크바자올라 치엘 파르스. 이게 천붕지통이다를 이게 한자로 하면 천붕이니까 하늘이 붕괴되는 걸 말해. 하늘이 붕괴될 정도의 아픔이고 슬픔을 말해. 근데 보통 그것은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쓰는 말이 이게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천붕지통으로 이렇게 힘드시는 이 말을 쓰면 이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런 슬픔에 빠져 있다. 디엘 그란다 말조에다. 미에서스 컴플레테 엠바르시다. 가이 컴푸디따라 그바죠 샤피도 페르드시언 파시디. 이게는 이제 어린 양이지 그죠? 어린 양이 페르드시언 파시던 목자지 파시디스들은 목자. 어린 양이 목자를 잃은 것처럼 이 완전히 내가 그냥 당황한 그런 상황이다. 저도 미야 주라스. 하지만 나는 이제 명상한다. 그 명상을 나 스피리토 기운비 상크타 파트로 정신을 말해 여기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주신 그 정신이다. 그 정신이 도니스 인테르 그동안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클라레레스 엔미아체 내 뇌리 속에 여러분은 뇌리예요. 내 뇌리 속에 그냥 클라레 분명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그걸 주는 가이 포르 에테르네 영원한 세상에 그 스피리투는 내션지 그 정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라산다. 에스스 베르 베다우린데 케 베다우린데 케케 구절에는 주어가 없으며 베다우린데 부사 형태로 써요. 부사 형태. 호모 말 콤페텐타 기미 이 나와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와 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트랜스프레네스 위한 그란다 레스폰데 좀 스승님의 큰 책임을 내가 맡았어가 되겠지. 맡았어. 다음엔 누 라우비아이 치우타가 인수이다. 누르 라우비아이 평소를 말해요. 평소의 가르침대로 미쿤티모 두렵지. 가이 아텐도 주의심을 가지고 컴프레니 가이 레알리비아 스승님의 정신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투테 코레 내가 온 힘을 다해 대지라스케 인테르네 내부적으로는 라 삼위대 안 동지들이 큰 헬프미 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동지들이 그냥 나를 그냥 서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가이테수프레 위로부터는 위아 상타 아니면 대종사님의 영혼이 프로텍투미 나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염원합니다. 데크비나 엔 치우야라 유니오 종사노 디리스 알라 상크타 아니모 데 소테사노
Generale, moralo estas en la mondo. Tial, homa spirito disvolvigas, estas budho, tial moralo el montrigas, estas eclesio. Tial budho el etendas sian lumon. La Buda budua lumo estas la lampo lumo de la mondo, kai la spirita vivo de vivuloi. Hove, jam pasis tri jarmiloi post la vulturpinta congregatio, kai antaŭ longe jam malaperis supruoi de sanctuloi cie en oriento kai occidento. Tial vera instruo ne povis plenumigi kai giusta darmo ne povis starigi. Kai en tia criso vi relumigis la obscuran budho sunon kai rerulis la haltantan darmradon. Lau mia antaŭvido, la fortuno de ĉi tiu vojo eterne prosperos, kaj la instruo de ĉi tiu eklezio disvastiĝos, tiel ke la tuta mondo iĝos paradizo de unu cirklo, kaj ĉiuj vivuloj iĝos veraj sanktuloj.치우야라 유니오니까 이제 6일 대제를 말해요. 이게 대종사님 돌아가신 데가 6월 1일이니까 그 6월에 이렇게 매년 6월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신다. 이게 그 고충문 내용일 수도 있어요. 디리살라 상타 니모데서 떼사노. 제네랄레 도덕이 일반적으로 대체로 세상에는 뭐가 있다? 모랄로가 있다. 그래서 이 자메노포도 모랄을 회복하려고 했지. 그게 이제 호메초. 디알 호마 스피리트 디스. 도덕이 있으니까 사람이 다른 짐승하고 구별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디스볼 발전하게 된다. 에스타스 부두.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 깨달은 사람이 있으니까 도덕이 어떻게 된다? 세상에 엘 몬트리자스 드러난다라는 게. 에스타스 에클레지 교단이 있다. 교단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 자신의 빛을 광명을 엘 에텐다스 밖으로 뻗친다는 교단이 있습니다. 라부두할루무 부처님의 빛과 광명이죠. 광명은 뭐냐면 세상의 광명이다. 세상의 등불이다. 등불 람프루무다. 가이 뭐냐면 스피리트 비보데 비굴로이다. 살아있는 생명들의 생명이다. 생명. 호베 에고 그거는 얌파시스다. 트리 야르밀로이다. 3000년이 지났다. 포스틀라 불투르 핀타 콩그레 가치오. 이 불투르는 독수리를 말해. 히말라야에 사는 독수리를 불투르라 그래. 그러니까 불투르 핀트는 뭐냐면 영치산을 말해. 이 산에 보면 독수리들이 그게 이제 딱 있고 네팔이나 이 티베트나 이런 사람 죽으면 그 위에 사람 시신을 올려갖고 그 독수리들이 먹죠. 그 독수리가 불투르의 에스페란토. 아글로도 있지. 아글로라고 그러지만 이 스페츠 대 아글로가 불투르다. 이렇게 불투르 핀타 콩그레 가치오는 영산 회상을 말해. 콩그레 가치는 종교 그 성직자들 단체 아니면 종교 단체를 콩그레 가치로 한다. 안타올로운 계단 말이야. 오래전에 벌써 얀말 아페리스 스푸르이데 상투르이 치에 이게 옛부터 그냥 오래전부터 성인들의 자체가 사라졌다. 치에 세상 어디든지 엔 옥지덴토 엔 오리엔토 이거 동양과 서양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어디든지 성인의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호흡에단 말이 아 슬프구나. 디알 베라 인스트루어 그러니까 사라져버렸으니까 참다운 가르침이 내 법이 스플레눔이지. 이행되시 실현될 수가 없었다.
가이 주스다 다르모 올바른 다르모 법 가르침을 말해 여기는 가르침이 내 보바스들이 쓸 수가 없었다. 엔티아 그리죠 그러한 위기 상황에 위 레 루미기스라 오브스쿠란 오브스쿠라는 여러분 그지 오브스쿠라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 그러면 해가 질 무렵에 약간 어두워지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죠? 그걸 완벽한 말루모 하기 전에 물론 말루모의 뜻이에요 말루모가 오브스쿠라라는 뜻이 희미해지다 말루메타 희미해진 부도 호수는 부처의 해다. 이게 부처님의 해를 이게 이제 언유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언유적. 그것을 다시 밝혔다. 가이 레 룰리스는 룰리는 굴리다예요. 룰리 굴리다. 뭐냐면 할판탄 다름란. 이게 법륜이라 한자로 박기륜자. 박기가 라도예요. 이게 법의 박기를 근데 법의 박기가 굴러가야 되는데 멈춰져 버렸어. 묻어줘 버렸으니까 이걸 다시 굴려줬다. 라우미야 안타우 기도예요. 내가 이제 바라보니까 미리 이제 내 예견에 의하면 라포르투노 대치 뒤에 보여 뭐냐 우리 정선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라우미야 안타우 기도 라포르투노 대 에스페란토 이렇게 내가 되겠지. 예를 들면 제 뒤에 보여단 말이야. 이 도예가 에테르네 프로스페르스 영원히 발전할 것이다. 카일라 인스트루어 대치 디오에 굴려져 이 교단의 가르침이 디스파스티조스다. 널리 퍼질 것이다. 디엘게 널리 퍼져서 어떻게 된다? 라 투타몬도 온 세계가 이조스 파라디조 대 우누칠 걸로 이게 이론의 낙원이 된다. 가이 치우의 비굴의 이조스 베라이상 모든 사람이 뭐가 된다? 성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백세사 엔 치우야로 아프릴로 중사노 셀레브리스라 타곤 데 그란다 일루미니조 가이폰도 후디아올라도 데 고카 타고 데 아프릴로 에스타스라 페스토 타고 키암소 테사노 아팅기스 그란단 일루미니존 카이니아 렐리기오 폰디지스 소테사노 키우 에스타스 노바 부두호 데라 노바 몬도 나스키지스 쿤 라 그란다 보토 파리타 엑데 라 포라 안티크베조 엔나 크리조 데라 옵쿠리조 옵스쿠리조 데 모랄로 카이 엑데 라 인파네조 쿤 엑스테로르디나라 펜소 desiris illuminigi pri la granda vero de la universo. Li do mem estingis grandan scivolon, mem practicis ascetismon, cae mem atingis grandan illuminigion. Post tio, sub la cielo, savi la vivuloin, cae curati la mondon, li frappis grandan Darum tamburon kai rullis grandan darum radon. Por inter comunicigi ciuin voioin, ciui barite ne povis inter comunici antaue, kai por unuigi ciuin darmoin, ciui estis dividitai antaue en disai eroi. Sotesano grande el montris la darum corpan budhon unu circlon kiu estas la fonto de ciu estajoi en la universo kaj la unuecajo de ciu aferoi kaj principoi Li clarigis la voion de la perfecta practicado de cultivo, esploro cae electo, cae vaste intercomunicigis la moralain principoin de ciui vivuloi en la decdirecta mondo per la largae principoi de la quar bonfaroi cae la quar nepragioi.
4월 이제 매년 4월이다. 이건 대각 개교절을 말해. 원불교에서는 대각 개교절이다. 한자를 뭐 그대로 하면 풀어쓰면 이거예요. 셀레브리스는 축하하다, 경축하다 그렇게 되죠. 타운데 그란다 일루미네이션 대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개교니까 폰도다. 폰도는 뭔가를 세우는 게 원불교를 세운 걸 말이에요. 그래서 호디아올라 두데꼬카 타고데 아프릴로다. 4월 28일 에스더스가 페스토 타고다. 이 날이라는 거죠. 경축의 날이다. 그 뭐냐면 기암 소테사노 아팅기스 그란단 일루미니죠. 가이 니아 렐리기에 원불교가 폰디지 세워졌을 때다라는 게 페스토 타고는 무슨 페스토 타고냐면 그때는 기암을 쓴다. 설명하는 거지. 소떼사나 기후 에스다 우리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여기 못을 박아버렸어. 우리 대종사님 소떼사는 어떠신 분이냐? 새 시대의 새로운 부처님이다. 기후 에스다스 노바 부도 델라 노바 문데 새로운 세상. 그 나스키지스 태어나셨는데 쿤나 그란다 보토다. 근데 큰 소원인데 그 소원은 그게 태어났을 때 그때 한생이 아니고 옛부터다라는 에크델라 포라 안티구베쩌다. 먼 옛날부터 그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중 우리가 이생에 에스페란티스트가 된게 아니고 벌써 여러 해 이제 에스페란티스트 그렇게 있다가 여러 그냥 인연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좀더 빨리 에스페란토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늦게 들어오고 그랬을 뿐이다라는. 우리 대종사님 그냥 아주 옛날부터 큰 소원을 세우셨다. 그래서 엔나 그리스 델라 옵스 그리스다. 그는 어두워 희미해지는 걸 말하죠. 도덕이 희미해지는 그러한 위기에 이제 오셨다라는. 가이 에크델라 인파나주다. 이 어린 시절 때부터 군 엑스를 오리나라 편수다. 비범하다. 비범, 저렇게 평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냐면 대지리스 일루미니지 브릴라 그란다 베로. 여기는 우주의 큰 진리를 깨닫고자 그렇게 원하셨다는. 리도 맴 에스테기스 그란단. 그는 맴이 누가 주위에서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란단 스티볼로 그란데 아주 큰 의심을 내게 했다는. 맨 프라티키스다. 아스케티스모는 수의 고행을 말해. 고행, 고행이다. 아스케토는 고행자, 수행자를 말하고, 아스케티스모는 고행하는 걸 말해. 그리고 맨 마틴디스 그란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스스로 그죠? 포스트 티오 그 후에 수블라첼로다. 그 목표 아래에는 그 목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재생의세를 말해. 재생의세가 사빌라 비굴로 살아있는 생명들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뭐다? 쿠라지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목표 아래 리프라피스다 두드렸다. 그란단 다룸탐부름 법구를 말해요. 우리 다룸탐부름 그 절에 가면 있잖아. 아침 저녁으로 치는 그 북이 있어요. 그게 탐부름 다룸 탐부라 그러지. 그러니까 룰리스 그란단 다룸이라도 법륜을 다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볼에 인테르 커뮤니키기다. 인테르 커뮤니키는 자동사예요. 서로 통하는 걸 말해. 근데 인테르 커뮤니키 통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지. 지우인 보여. 모든 길들을 서로 통하게 했다. 근데 그 길들이 어떻게 됐냐면 기후의 바리테. 막아져서 네포비스 인테르 커뮤니키 안타우에 옛날에는 그게 막혀져 있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 소통 안 되는 걸 우리 대종사님께서 인테르 커뮤니키 소통하게 했다. 도로 운이익이 치우인 다릅니다. 모든 법을 하나로 하게. 근데 그 법이라는 게 기우이 에스티스 디비디테 안타오. 예전에는 디사이에르다 여러 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 곳에 딱 해서 하나로 되게 하셨다. 이 소태사는 그란데 엘 몬트리스 세상에 드러냈다. 뭘 드러냈냐면 라 다름 코르판푸드 법신부를 말해.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에서 삼신불인데 그 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말해. 진리 그 진리 자체를
이제 법신이라 그러고 원불교에서는 그걸 하나의 원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네찔루크로. 그러면 그 우네찔루크로는 뭐고 법신은 뭐냐? 기우에세슬라 폰투데 치위 에스타제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우네찔루크로다. 그리고는 그것도 뭐냐? 그러면 라 우누 에짜조다. 통일체예요. 하나가 된그 물체. 한문으로 하면 통일체. 통일체인데. 데 치위 아페로 카이프렌트. 모든 일과 이치다. 이치는 대소유무고 일은 십이이에다. 그 십이이의 통일체가 하나의 이제 이론으로 그렇게 하셨다. 리클라리기스 설명을 하셨는데 모욘데 페르펙타 프락티카도다. 완전한 수행의 길을 설명을 했다. 그럼 밝혀내셨다가 되지. 뭐냐면 쿨티브 수양이 정신 수양을 말하고 에스플로르는 사리 연구를 말하고 엘렉토는 선택을 말해 취사 즉 작업 취사를 말해 그걸 하든 가이 바스테 아주 광범위하게 인테르 코뮤니 기기에서 통하게 했다 서로 융통하게 했다 모랄라인 프린시프이다 도덕의 이치를 서로 통하게 했다 그 도덕의 이치는 누구냐면 대치우의 비구를 살아있는 생명 모두를 그렇게 하는 옛날 데크 디렉타 몬드 데크 디렉타는 공간을 말했다. 시방 세계를 말해 공간. 공간에 있는 일체의 생명들이 다 뭘로 페를라 라르자이프를 아주 광범위한 그러한 이치다. 그 이치는 뭐냐면 크바르본 파르 천지연 부모원 동포원 이제 법률원이고 라 크바르 네프레 네 가지 반드시 행해야 할 상황이라 이게 사회의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그것을 이제 그저 통하게 했다라는 Excepa en junio de la tridekoka jaro de ombulismo estis starigita en la giardeno el de eterna memoro la monumento al sotesano la sancta honorato illuminiginta pri la vero de unu circolo kai Jonsano verkis la epigrafon generale en la universo sin sekve turniĝas la kvar sezonoj kaj alterne lumas la suno kaj la luno. Tial ĉiuj estaĵoj ricevas la vojon de naskiĝo. En la mondo la budhoj sin sekve aperas kaj la sanktuloj transdonas sian darmon unu la alia. Tial ciui divulo ricevas la bonfaron de ilia savo. Tio estas la regulo de la universa naturo. Post la fondigio de la vulturpinta congregazio, iam pasis la periodoi de giusta darmo cae de shaina darmo kai en la periodo de fina darmo giusta voio ne plenumigas mal giusta darmo regas en la mondo spirito perdas sian potencon kai materio dominas la mondon tiel ke la sufermaro de vivuloi pli kai pli profundigas tagon post tago Tio estas giuste la bona ocaso, pro cius tesano, nia savanto, de nove aperis en citiu mondo, cae li plus vercis, prescribinte la biografion de su tesano. Ho, su tesano, estante frue, cie la plei cefa sanctulo en la senlima vasta en eono. Nascigis cae crescis en misera fora villaggio. Li ne estis educita, sed mem clerigis pri artoi cae scienzoi. Li ne estis instruita, sed mem illuminigis pri la granda voio. Li alfrontis malordan kai malmoralan
sia tempan situation, sed ne hesitis iniziati laboron. Li renkontis obstinain vivuloin, sed posedis ciuin povoin savi ilin. Li havis sintenon kiel granda alta monto, sed havis ancao compaton kiel agrabla printempa vento. Li condutis grande anime, sed zorgis detaleme. Li reformis malnovain darmoin, sed pli estarigis ilian justezon. Li curatis malsanoin de la epoco, sed ne lasis sin resti obstina. Li amplexigis ciuin darmoin en unu, sed pli clarigis la distingon. Li applicis unu al ciui darmoi, sed ciam constante elmontris la essenzion. Interne li basigis sur la principio de la superega occulta doctrino cae exterre tra penetris ec la branchoin de ciui agioi. Li senlime malfermis la giustan darmon de la granda voio de unu circlo por la dec directoi cae por la tri tempoi. Li estas la tiel nomata tatagato cun dec miliardoi da reencarnigioi cae estas la plei granda sanctulo el ciui sanctuloi. 이제 우리 그 정산 종사님께서 1953년에 우리 그 익산 총비에 가면요, 그 영모원이라는 자리되는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 뭐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세토산 대종사님의 묘소가 있고 정산 종사님의 묘소 그리고 대산 상사님 묘소가 거기 있어요. 그 일대를 영모원이라 그래. 영모원이라 그래. 그 영모원에 뭘 세웠냐 그러면 모누멘트를 세웠다. 모누멘트 소태산 대종사 그 모누멘트를 세웠다. 거기에 이제 그 쓰시기를 거기 뭐라고 쓰시냐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을 이제 이름을 거기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원각 성전이라 그래요. 원각 성전. 원각이니까 그걸 한자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게 원각. 그게 원의 이론의 진리를 깨친 예, 성전이다. 이 레스펙타토 아니면 호노라토다 하는 게. 이 상크타 호노라토 일루미니 진타 브릴라 베로데 우노치르 이론의 진리를 깨치신 아주 성스러운 존재다라는 우리 소태산 대중사님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정산의 베리키슬라 에피그라프입니다. 에피그라프는 문장을 말해요. 우리 비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에피타포도 있고 에피그라프도 있어요. 근데 에피타프는 묘비에 쓰는 걸 말해. 묘비. 묘가 있으면 그 묘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쓰는 걸 에피타포라 그러고 여기는 모니멘트라. 그 옆에 또 모니멘트가 또 있단 말이에요. 기념비가. 그 기념비는 에피그라프다. 이제 건물이라든지 스타투어라든지 이런 데 쓰는 텍스트가 에피그라프라며. 이건 우리는 외워야 되잖아.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그 써요.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쉽게 하려면 수르스크리브예요. 수르스크리브. 수르스크리브인데 제네랄레 데범엔나 우니베르서 신세크베 토르니자슬라 그바르세조네이다. 가이 알테르는 번갈아라는 뜻이에요. 번갈아. 번갈아서 루마스 라스노 카일라 루르다. 디알 그렇기 때문에 지우이 에스타제 리체바슬라 보이온데 나중에 태어나는 거잖아. 사시순환이 있으니까 그 사시순환에서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태어나고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이제 순환을 하게 된다.
엔나몬도 세상에는 라 부도호이가 있다. 깨치신 사람이다. 그 여러분 꼭 여기 부도호를 우리 불교에 말하는 그 부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종교가 어떻든 간에 그거 이제 크게 깨달으신 분을 부도호이라고 한다. 그런 부도호가 있으니까 이 신세급의 아파트 부도호가 자꾸 나와야지. 안 나오고 거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카일라상쿠툴로이다. 성인들이다. 성인들이 트랜스도넛스 이한다는 거.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인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전하게 된다. TR치우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뭐냐면 일리야사부다. 이 부처님의 아니면 성인들의 그러한 구제를 은혜를 우리가 입을 것이다. TOSS 레굴러데 우니베르사 나타나. 이 우주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라는 우주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 포슬라 폰디조 델라 불투라 불투르 핀타 콩그레가치오. 영산 회상이 세워진 이후에 얌파시슬라 페리오드이데 주스타 다르모 샤이나 다르모 피나다는 거다. 이건 시대를 나눈 거예요. 시대. 불교 용어예요. 이제 주스다 다름, 페리오드 대 주스다 다름은 정법 시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샤이나 다름은 개법 시대를 말한다. 이 불교 한자예요. 한자. 그 다음에 말법 시대다. 이 피나 다름어가 말법 시대인데, 정법 시대 때는 그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행자도 있어. 그리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 정법 시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깨치는 사람도 있다. 샤이나 다르모 정말하면 개법 시대 때는 뭐냐 하면은 앞에 둘은 있어. 가르침도 있고 수행자도 있는데 깨달은 사람이 없다. 깨달은 사람. 그러면은 그 말법 시대는 뭐냐? 지금 우리가 말세라 그래. 말세인데 그 말세는 수행자가 없단 말이에요. 수행자가 없단 말이야. 명목상 성직자로 해서 뭐 스님이고 목사고 신부고 교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말법 시대가 되면 이게 그냥 이 성직자가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신문에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말법 시대다. 가르침은 있지만 그걸 수행하는 사람과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말법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다 설명 나오네. 옛날 페리오드 대피나 다릅니다. 말법 시대에는 주스다 보요가 올바른 도가 네플렘 의미지 않습니까? 행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불교에서는 훈련,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해서 그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원불교예요. 원불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법 시대가 되니까 그냥 그런 훈련을 안 하니까 그냥 입으로만 다 깨달았는데 그냥 몸으로는 깨닫지 못한 그런 허다하다. 말 주스다 다르모. 그릇된 가르침이 레고, 레가 센다면 세상에 만연하다. 레기는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 레기를 자동차로 쓸 경우는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것은 만연하다. 만연하다가 세상에 그냥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에스페란티스가 자수하는 부요 파조 레구 수룰라 몬도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평화가 만연하기를. 스피리토 페르더시안 정신의 힘이 시안 포텐츠 위력을 정신이 자기 위력을 그냥 잃어버려 칼 마티리오 물질이 도미나스를 남았는데 여기는 도미나스는 또 지배하다 똑같아 위에 있는 레기와 밑에 있는 도미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거든. 세상에 그냥 물질이 그냥 만능시대가 된다 디엘켈라 수페르 마로 데비블루이다 생명들의 수페르 코에가 플리카이 플리 프로푼디자 타군 포스트 타구다 날마다 티오에서 주스텔라 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좋은 오카조다 기회다 이 우리 에스페란토가 나온 기회가 1800년 후반이다 거기도 그 시대적으로 에스페란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죠 프로키오 이거는 그 좋은 기회를 로 인해서 우리 소태산 노 니아 사반토 우리의 구세주 소태산 대종사님이 대노베 아페리센 치티 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 카일리 블루베르키스 더 쓰시기를
스크리빈테 라 비오그라피온 데 소테사노. 교종사님의 비오그라피를 쓰시면서 또 해셨다. 호 오호라라는 뜻 한국말. 오호라 소테사노 에스탄테 프리에 키엘 플레이 체파 상투로. 여기는 에스탄테 프리에 일찍이라는 거지. 일찍이 키엘 플레이 체파 상투로다. 우린 정선 종사님은 우리 대종사님을 가장 핵심적인 성인이다 이렇게 뭐 그렇게 이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엔쌤님이 봤어요. 나스키지스카이 크레스키 이런 성인이 좀 좋은 집에 태어나시지. 엔 미제라 포라 질라스단 말이. 그 질라도 영광이니까 지금이니까 뭐 길도 뚫리고 그랬지. 그 옛날 갈라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그냥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고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미제라 포라 빌라주단 말이 그게 그냥 궁핍한 먼 시골 때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러나 부실골 촌이라 그러나 그렇게 그런 곳에 태어나셨단 말이야. 리네에스티스 그러고 거기에 있으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지. 세대 맴클레리지스단 말이야. 맴클레지스가 이제 배워지는 교육은 받지는 않았지만 이 알게 됐다는 게 똑똑하게 됐다. 뭐에 대해서 프리 아르토이다. 그리고 스티엔저이다. 이 물리를 알게 됐다는 게 리네에스티스 인스트루이다. 근데 그 위에 에두키하고 인스트루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에두키는 정규 학교 교육을 말할 때 에두키를 써. 근데 인스트루이는 꼭 정규 학교만이 아니죠. 그죠? 정규 학교 일반적으로 가르침인데. 이게 리네에스티스 인스트루이다. 서당에도 그냥 얼마 잠깐 다니다고 말하셨다고 말하셨는데. 그게 인스트루이 셋. 맴 일루미네지 그렇게 했지만 맴을 깨닫게 됐다. 프릴라 그란다 보이다. 아주 큰 도의 깨달음을 여기에 그란다 보이는 이 라를 쓴 이유는 이론상을 깨달았다. 이론상 이론의 진리를 깨달았다. 리 알프론티스 말 오르단카이 말 모랄란 시아 템판 스투아칭 그 시대 상황이 여러분 우리 대종사님이 태어난 1890년대 그 시대 상황 보세요. 제국주의가 그냥 그게 다랬잖아. 그게 다르고 그냥 1차 대전 일어나고 세상이 그냥 강자가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또 다른 사람 생명을 그냥 뭐 하루살이보다 못 주는 거지. 그냥 흑인 노예도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세대 내 해지지스 이미 자딜라보로 이게 일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세상을 구하는 거지. 세상 구하는 일을 리 렘콘티스 오브스티나인 비굴로이다. 아주 고집센 고집불통을 만났다. 고집불통. 고집불통에서도 포세디스 치운 부어보인사 고집불통을 만나도 그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자기 자녀 하나도 그냥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됐는데 우리 대종사님이 이런 고집불통도 그냥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셨다. 리하비 신테는 신테는 자세지. 키엘 그란다 알타몬 아주 태산 같은 그러한 자세를 지니고 있었지만 세드 하비스 안카우 콤파톤이다. 콤파톤은 자비를 말하죠. 자비인데 그 자비는 뭐냐면 키엘 아그라블라 프린 템파 벤트다. 아주 그냥 봄에 부는 바람 동남풍을 말하지. 훈훈한 바람처럼 그렇게 콤파톤 자비를 가지고 있었다. 리 콘두키스 그란다 아닙니까? 그런데 처신을 했는데 아주 포용심이 그냥 이렇게 했지만 세드 조력 있을 때 달래미 그 포용심을 가진 사람은 또 뭐가 부족하냐면 이게 데탈레마가 부족해 또 우리 그 사람들 성격이 그거잖아 좀 넓다 그러면 좀 작은 것도 잘하고 그래야 되거든 어떤 데는 이게 우리 대종사님은 포용성도 겸비했고 또 작은 그런 세세한 게도 또 관심을 가지고 살폈다를. 리 레포르미스 말로바인 다르모니 그들의 옛 다르모 가르침을 말하죠. 그 가르침을 레포르미 고쳤다. 고쳤는데 세드 플리 엘스타리기스 일리안 옛날의 그러한 가르침을 고쳤지만 그걸 그 본질 그 정의를 더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죠. 니코라체스 말사하는 대로 시대의 병을 고쳤다. 시대의 병. 이 시대의 병은 우리가 그 정종 공부할 때 남에게 의뢰하는 병, 원망하는 병,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걸 고쳤대. 세드 네 라시신 레스듀. 그렇지만 자기 자신 너무 그냥 고집불통으로 남지 않았다는 게 자기 부터.
어떤 주장 같은 거 하다 보면 그게 그냥 고집불통이 있단 말이에요. 자메노프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메노프가 그렇게 이 에스페란토 내적 사상을 정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반대하고 하려니까 자기 주장을 접었다는 그 우리 대종사님이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거기에 너무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다는 이 시대에 적응하게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되죠. 이 암플렉시기스 치유인다는 겁니다. 모든 법을 하나의 포용을 했다. 암플렉시는 뭐뭐를 담다라. 뭐뭐 전체를 다 담다. 그걸 하나로 담으면 이 하나가 뭐냐면 이론상의 진리를 말해. 이론상의 진리에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거기에 담았다. 그리고는 뭐냐면 또 플리 클라리기스 라티스팅구 구별을 더 드러나겠다. 분명하게 했다. 리 아플리기스 운우 하나의 법을 알치우이다를 모든 법에 활용을 하게 했고 세드 치엄 콘스탄테 엘 몬트레스 라에스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 본질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테르네 아노로는 리 바지지 수룰라 프린치프 아노로는 뭐뭐를 토대로 하다 바지지 수룰라 프린치프 데 수페레가 오쿨트 그냥 높은 무상의 흉무한 교리죠. 교리의 이치죠. 이 교리의 이치에 근본을 두고. 밖으로는 또 뭐냐면, 테라 페네트리스는 통하다라는 거죠. 에츨라, 브란츠인데 지금 모든 그냥 일들의 그 가지마다 거기에 또 통하게 했다. 리센님의 말페르미스 주스탄다르모. 델라그란다 보여대 오니치 이론의 근본에 이제 주스단 발음으로 되겠죠. 이걸 또 하셨다. 포를라 덱디력도 공간적 의미를 말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도 원불교 이 교리를 보시면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민족에 국한되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 종교들은 보면 이 어느 한 민족이나 한 지역에 국한된 종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오모토 같은 경우에도 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그런 그 전통 그런 거나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편적인 그렇게 하기는 좀 저렇죠. 저런 게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보편적 진리를 세상에 드러나는 거니까 그 이제 민족적 또 한국에서는 또 민족 종교라 그랬지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 가르침을 보면 상당히 그냥 보편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포롤라 트리템프니까 과거, 현재, 미래, 즉 시간적. 위에는 공간이고 밑에는 시간적 개념이고. 리 에스타스 라티엘 노마타 타타 같다. 타타 같은 열애예요, 열애. 이른바 열애다. 그 열애인데 쿤테크 밀리아르도이다. 밀리아는 이제 100억을 뜻해. 밀리아드는 10억이에요. 10억인데. 그럼 그 데크 밀리아드는 100억이지. 100억 화신이 말해. 나투는 거잖아. 이 레엔카르지나 몸을 다시 받는 걸 말해. 이게 온갖 그냥 몸을 받는 그런 형태의 열애다. 에스타스,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에스타스 라 플레이 그란다 상쿠툴로 엘 치우이 상쿠툴라.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정선 종사님은 대종사님 저렇게 규정을 했죠. 성인 중 성인이다. 됐고. 에코카 중산호 디리스 라비보 데상 샤크야무니오 에스티스 프리스크리비타 엔 오크 파조이 카이 미 프리스크리바스 티운 데 소테사노 엔 데크 파조이 일리 에스타스 라 파조 데 에크데만도 체알 치엘라 리가르도 Tua, la fraso de pregiato sur sambace, sambace, sambate. Tria, la fraso de ascetisma cerciato de instruisto. Quara, la fraso de meditado ce river bordo. Quina, la fraso de granda illuminigio en norumo.
Cessa. La fase de polderigo en Jongsan. Sepa. La fase de dar magnosco per sanga fingro premaggio. Oka. La fase de doctrin vercado en Bungnesan. Nawa, la fase de instruado en Shilyongi, deca la fase de en Nirvanijo en dec 1843. 자, 이게 이제 오늘 서품 기연편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선 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La vivo de Shakyamuni와 estis prescripta 기술됐다. 있는데 en hoc fase. 화조의 가장 그 쉽게 이름 화조하고 프라조하고 비슷하지 비슷한데 이 화조는 뭐냐면 여러분 달이 금음이 있고 금음에서 초승달이 있고 또 상현달이 있고 또 하현달이 있고 예를 들면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금음으로 되고 그런 보름달이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변화하는 국면을 갖다 화조라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도 이렇게 나눠진다. 기간을 말하지, 페리오드를 말하지. 그래서 샤카무니 부처님은 팔상이에요, 팔상. 팔상인데 그 팔상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보솔천에 내려오셨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룸비니 동산에 또 태어나시다. 룸비니 왕자로 태어난 거. 그다음에 사문 유관상에서 성문으로 나가갖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걸 눈으로 먹겠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고 내가 왕자 무슨 소용이냐 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문으로 탈출해서 이 수도를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는 이제 거기 가서 설산에 가고 고행을 해. 고행을 한다. 그리고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대각을 하게 되고 대각을 해서 어떻게 된다? 녹야원에서 제자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그리고는 또 여기에 이제 나중에 또 돌아가시죠. 이게 이제 팔상이에요. 팔상인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이제 10개의 그 인생 페리오드를 이제 규정을 하셨다. 처음에 뭐냐면 라파조 대 에크데만 제도. 첼라 알치엘라리거든. 되게 쉽죠. 한자는 더 어려워. 한자는 관천기의상이다. 관천이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내는 거다. 그대로잖아요. 에크데만도잖아. 그다음에는 프레자드수르 삼바제. 삼바제는 이제 그 원불교 영산에 가면 있어요. 영산은 그 삼바제에서 기도를 해요. 삼년기원상이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구사고영상이다 해서 스승을 찾아서 헤매시는 그 기간. 그다음에는 강변 입장상이다. 강가에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강가에 장 다른 사람은 다장 보러 가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거기 서 있어서 그냥 큰 정이 들었다. 이 일을 어찌할까라는 정이 들었어. 장 보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직도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이게 시간을 떠나버린 상태지. 시간을 떠나버린 상태인데 그래서 그걸 강변 입장상이다. 그다음에 장항대각산이라는 장항이라는 게 노루목을 말해요. 노루목이라는 노루목인데 그 지형에 노루를 닮았어. 노루를 닮았고 거기에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고 우리 배웠죠, 그죠? 원불교는 그 바다를 막아갖고 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관평이에요. 정관평인데 개척산업을 간척산업, 간척산업. 그다음에는 법인절이다 해서 이제 법기의 인정을 받던 그런 거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뭘 건너면 봉례산이라고 해서 변산을 갔다. 변산, 부안으로. 부안을 거기 가서 원불교 교리를, 교법을 그게 이제 다듬으셨다. 독트린 베르카드단 말이야. 그다음에 실록리다. 익산에 오셔갖고 그때는 그 일이라 그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익산으로 바뀌었죠. 익산종 그 일대가 신농리예요. 신이라고 새 신자 용은 용용자예요. 새로운 용이 그게 이제 한다. 그게 그 신농리에서 이제 인스트루아도 교화를 하셨다. 그리고는 1943년에 엔 니르바르 이제 열반에 드셨다라고 그렇게 해서 미지 그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대종사님 인생을 이렇게 하시도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요 그대로 잘 알아두셔야 돼. 알아두시면 우리 대종사님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그랬을 때 쉽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오늘 읽어주신 우리 아미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 당킨데 수고했어요.